지난해 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전국적으로 매월 200여 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요. 하지만 대구와 경북에서는 7개월 동안 100여 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정윤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전국에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은 모두 1,400여 개입니다. 서울이 400여 개로 가장 많고 경기 170, 광주 150, 부산 100여 개 등이지만 대구는 51개, 경북은 48개에 그쳤습니다. 대구와 경북을 합쳐서 부산 수준인 100여 개, 비율로는 전국의 7% 정도입니다. 협동조합의 천국인 이탈리아는 어떨까요? 이탈리아 경제를 지탱하는 중추신경은 국내 총생산의 30%를 담당하는 협동조합, 국민의 절반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.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해마다 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해서 스스로 자금을 확보합니다. In più conf cooperative attraverso il proprio fondo mutualistico del 3% sul quale tutte le cooperative destinano il 3% degli utili conseguiti nell'accesso al credito per rendere più contenute le condizioni. Conf-coop 같은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은 조합 설립과 교육은 물론 조합 간의 연대도 지원합니다. La solidarietà è un valore importante. Dove ci sono cooperative c'è più solidarietà. E da dove lo vediamo? Dove si vede questo? 대구 경북 지역의 협동조합을 활성화하려면 시군 구별로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하고 특히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협동조합 교육과 협동조합 간의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 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.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.